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둡게 촬영이 돼서 조금 조명을 높여가지고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는 강의 녹화 방식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이죠. 제 책상이 있고 이제 이런 분필이 있고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지저분하게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인터가 있어서 이제 포인터로도 작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칠판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이제 지금 이것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 트래킹 방식을 저희들이 요번에 이것을 개발해서 정말 인텔리전트하게 강의를 멋지고 아름답게,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칠판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때 저희 다림에서 이번에 나온 방식은 이렇게 이제 그 칠판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칠판 부분에 쓸때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확대돼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하게 되면 더 집중되게 갈수 있는 것이 되는, 픽처 인 픽처의 일반적인 스위치에서 할수 없는 기능들을 이제 보강해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수업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또이 화면을 더 다양하게 이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니터 프레임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됩니다. 거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키워주고 맞춰주면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강사를 뭐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그 강사의 부분보다는 촬영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저는 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바로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러한 자동 강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는 원격지로 갈수 있고, 거기에 보이는 내용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즉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칠판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장치입니다. 교실에는 칠판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 언제나 쓸수 있는 이 블랙보드,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칠판에 가상 전자 칠판 기능을 넣어서 여기다가 이런 파워포인트나 내용도 보이고 멋진 배경도 만들 수 있는 이 스튜디오에 이번에는 실시간 트래킹 기능을 넣어가지고 가게 되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거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도 보면은 제가 뭐 자주 보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스위칭 방식,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선생님 혼자서 실시간으로 칠판 강의도, 또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강의도 유튜브 강의 다될수 있다. 이제는 강의실이 스마트폰에 일어난다.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강의실이다라고 보면, 거기에 보이는 가상의 전자 칠판 내다가 어떻게 보일 것이고, 우리가 거기 아름다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에서 보이는 이 방식들은 앞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도 선생님 강의를 모든 사람에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할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반 강의실에서 하나의 카메라 트래킹에 의해서 이 스튜디오 강의 녹화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 장치는 녹화 장치만이 아니라 실시간 강의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멋진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